안녕하세요. 데일리프로 365의 BGM입니다. 넷플릭스를 불다 보면 샘여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죠. 포르투시모, 피아니시모. 사실은 완벽하게 다른, 완전히 상극인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나는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샘여림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연습하면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음역대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중음역. 중음역 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8번을 텅잉을 해서 서서히 커지는 겁니다. 네, 근데 더 커질 때내 호흡을 어떻게 썼느냐, 이게 중요해요. 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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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롱톤으로 해보는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자. 그냥 텅잉으로 했을 때보다 그냥 지속음정 롱톤을 했을 때 어떠셨어요? 폴트가 쉬웠나요? 크레센도가 쉬워졌나요?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텅잉을 하면서 더 크레센도를 쉽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거꾸로 해볼게요. 이제 피아니시모입니다. 여려졌죠. 디크레센도를 한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또 롱톤으로 합니다. 자, 샘여림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텅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텅잉을 하면서 동시에 호흡을 내보내는 건데, 텅잉이 좋아야지 호흡을 제대로 잘 내보낼 수가 있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면서 이번 공간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히면 피아니시모가 날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뒤쪽 공간을 늘려주는 것. 그러면 이렇게요. 나가는 호흡은 좀 줄이고 뒤쪽 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야만 피아니시모로 갈수 있어요. 폴티시모는 어떻게 해요? 많이 내보내야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보내긴 내보냈지만 뒤에 공간을 이렇게 열어줬어요. 위쪽까지요. 피아니시모는 밑에까지만 열었는데 위에까지 폴티는 열어줬어요. 훨씬 더 파워풀한 소리를 낸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자, 마찬가지 저음역대. 폴테를 하려고 하든 피아니시모를 하려고 하든 내가 의도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의도를 내가 정말 곰곰이 생각하고 텅잉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곰곰이 생각하고 내 바람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막 바람을 이렇게 내보내는 건 아니다. 무조건 세게 했다고 고음이 나고 약하게 했다고 저음이 나는 게 아닌 것처럼 피아니시모, 폴티시모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루트 샘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플루트 샘여림 하면 가장 중요한 게뭔것 같으세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일정하게 할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일정하게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호흡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 생각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요. 많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샘여림에 대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